실끝이 왼쪽으로 가도록 두고 손에다가 이렇게 감아줍니다. 자, N자 모양처럼 이렇게 감아주시고 두 번 감아주시고 긴 실을 대각선으로 왼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그 안으로 올라간 실을 구멍 안쪽으로 살짝 고리를 만들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고리 형태로 나온 실에 엄지와 검지를 넣어서 집게 모양을 하고 긴 실을 잡고 살짝 빼내서 고리를 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눈코가 생겼습니다. 구멍 안으로 손가락을 다시 넣어서 실을 잡고 나오고 아까 고리를 만들어줬던 그 고리 안에 손가락을 넣고 옆에 있는 고리에다가 손가락을 차례로 넣어줍니다. 다시 실을 끌고 나와서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코바늘뜨기의 짧은뜨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 첫 코에다가 다른 실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지 어디가 처음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실이 따라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세요. 다시 구멍 안으로 손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짧은뜨기를 반복합니다. 고리 안에 차례대로 손가락을 넣어주시고 긴 실을 다시 끌고 나와서 고리를 만들어주는 코바늘 만들어주시면 되고 고리의 크기가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끌고 나오는 양을 조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짧은뜨기 총 7번 하겠습니다. 처음 실을 최대한 당겨서 구멍을 작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표시를 해둔 첫 번째 코에 이렇게 실을 빼주시고 그 구멍에서 실을 끌고 나옵니다. 실을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리가 생기면
그 고리를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빼뜨기입니다. 고리 안에 손을 넣어서 다시 끌고 나와서 다시 고리를 세우는 기둥 코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구멍에 고리를 빼서 다시 짧은뜨기를 시작합니다. 항상 첫 번째 짧은뜨기 첫 코에다가는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실을 끼워놔서 첫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구멍에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해줍니다. 2단에서는 한 구멍에 짧은뜨기를 두 개씩 해서 코를 늘려서 원을 넓혀줄 겁니다. 한 구멍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표시해둔 첫 번째 구멍에 실을 끌고 나와서 마지막 고리 안으로 빼내는 빼뜨기 해주시면 2단이 완성이 됩니다. 총 코의 수는 14코가 되겠습니다. 고리 안에 손을 다시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오는 기둥코를 하나 세워주시고 첫 번째 코 있는 부분 찾아주신 다음에 그 코에서 고리를 하나 더 빼주실 거예요. 실을 그대로 빼내서 다시 짧은뜨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에다가 실을 끼워 넣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두 번째 구멍에 짧은뜨기를 두 개 합니다. 3단에서는 1, 2, 1, 2 규칙으로 짧은뜨기를 서서히 원을 서서히 넓혀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구멍에서는 짧은뜨기를 하나를 했고 두 번째 구멍에서는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구멍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네 번째 구멍에서는 짧은뜨기 두 개 이렇게 1, 2, 1, 2 규칙으로 코를 서서히 늘려주세요. 표시한 곳에서 실을 끌고 나오고
마지막 고리 안에서 빼냅니다. 빼뜨기입니다. 고리를 다시 하나 끌고 나오는 기둥코를 세워주시고 첫 번째 구멍에서 실을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짧은뜨기 첫 코에다가 실을 끼워 넣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짧은뜨기 한 개씩 해주시면 됩니다. 코가 늘어나지 않아서 옆면이 이렇게 말려 올라오게 됩니다. 마카롱의 윗부분 이렇게 바구니처럼 모양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표시한 곳에서 실을 끌고 나오고 마지막 고리 안에서 빼내는 빼뜨기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고리에 하나 더 만들어서 기둥코를 세워주고 그 다음 단에서도 짧은뜨기 한 개씩 해서 옆면을 한 번 더 올려줄 겁니다. 한 구멍에 한 개씩 짧은뜨기 해주세요. 바구니 형태로 강아지, 고양이 방석으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이 상태로 완성을 하셔도 되고 오늘은 우리는 마카롱 모양을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마카롱의 크림 부분 흰색 실을 가지고 와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한 곳에서 흰 실을 끌고 나오고 마지막 고리 안으로 그대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빼뜨기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구멍에서도 마찬가지로 흰 실을 끌고 나와서 그대로 구멍 안으로 빼주는 빼뜨기를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가 아니라 빼뜨기로 이렇게 모양을 흰색 부분, 크림 부분 모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유분을 남기고 실을 자르고 그대로 빼주시고 실을 마지막 여기 첫 번째 빼뜨기 밑으로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통과시켜서 다시 여기 첫 번째 빼뜨기 여기 안쪽으로 그대로 쏙 넣어주셔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을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안쪽에 있는 실은 안쪽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카롱의 윗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윗부분, 아랫부분 똑같이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두 개를 연결을 해 주실 거예요. 빼뜨기의 가장자리 한 줄을 위아래 양쪽 빼뜨기 가장자리 부분을 같이 잡고 연결을 합니다. 실을 통과시켜서 고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다음 빼뜨기 했던 자리에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실을 그대로 그 밑으로 통과를 시켜서 고리를 만들어주고 두 개의 고리를 잡고 짧은 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그 안으로 실을 넣어서 고리를 하나 더 만들고 앞에 있던 고리와 함께 잡고 실을 끌고 나오는 짧은 뜨기를 해서 옆면을 연결을 해주세요. 안쪽에는 남은 실이나 쿠션을 채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쿠션을 가득 채워 넣어 주시면 의자로도 사용 가능하고 좀 더 단단하게 쿠션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짧은 뜨기를 이어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위아래 빼뜨기의 가장자리 부분 잡고 실을 끌고 나와서 그대로 짧은 뜨기 연결을 해서 끝까지 마무리 해주세요. 마지막은 실을 그대로 빼내주시고 여기 빼뜨기 첫 번째 여기 짧은 뜨기 했던 이 부분 밑으로 들어갔다가 마지막 고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슬 모양이 그대로 반복되듯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남은 실은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어 나오지 않도록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 길게 남은 실도 마찬가지로 한번 왔다 갔다 해주시고
쿠션 안쪽으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의자, 수틀 또는 푸프, 다리 올려두는 쿠션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